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사. 가진 건 없지만 함께 있기에 두려울 게 없는 한 가족이 관객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영화 고속도로 가족의 배우 정희루 씨, 김슬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함께 하고 있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3823님이 정희루 오빠 미소 보면 제 마음이 녹아요. 제가 두 살 더 많긴 한데 잘생기면 다 오빠라고. 8304님이 슬기님 볼 때마다 너무 귀엽다고, 보라에서 상큼함이 느껴지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진이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어디죠? 네. 정희루 배우님 등장부터 심쿵이에요. 네. 라고 하셨네요. 하트를 또 많이 보내주셨어요. 윤영님이 두 분 오늘 커플룩 같다고, 블랙 앤 화이트. 우이림님이요. 이른님과 하선님. 하이킹 라인 선후배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네. 하이킹 요즘에도 한 번씩 너튜브에 올라오는데 아세요? 알고 있죠. 저도 종종 떠서 이제 보기도 하고. 네. 네. 아직까지도 이렇게 회자가 돼가지고. 맞아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초등학생들이 가끔 알아보지 않나요? 저는 개그맨으로 알아요, 가끔. 웃기는 사람으로. 저도 아직도 많이들. 네. 알아보시고. 네,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네. 9332님이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끝나서 아쉬웠는데 슬기 씨 시네타운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다고. 육아랑 고부 갈등 때문에 우는 슬기 씨 보면서 저도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다고. 무슨 얘기 나누셨는지 배우들이랑 궁금하다고 또 하셨어요. 저희 뭐 단톡방에 고생했다고 다 난리가 났죠. 정말 엄마처럼 품어주기도 하고 시원하게 한마디 날리는 그런 한세연 역을 맡았었는데 어때요? 슬기 씨는 실제로 뭐 친구들한테 어떤 친구예요? 실제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 네, 좀 시원한 얘기도 하고 또 과묵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몰아서 막 얘기했다가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3149님이 이루 씨 덕분에 달고나 커피 정말 많이 만들어 먹었고 덕분에 생활 근육이 많이 붙었어요. 이거 4,000번을 저어야 돼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하다 보면 좀 요령이 생겨서 한 400번, 300번 졌다 보면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와, 편스토랑에서 달고나 커피를 처음 소개한 장본인이라고. 아니, 뉴욕타임즈에도 이 기사가 났다고요? 네, 제가 인터뷰를 BBC랑 뉴욕타임즈랑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달고나 커피 때문에요? 네, 제가 달고나 커피를 이제 그 마카오 갔다가 이제 우연히 알게 돼서 이제 그걸로 만들면서 이제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근데 많이들 이제 달고나 커피는 아시는데 정희루가 했는지 잘 모르시고. 그 친구가 더 유명해졌네요. 그럼요. 네. 와, 그렇게 먼저 해외 진출을 하셨구나. 세상에. 2165님이 저도 봤었는데 요리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이루 씨. 완전 요생남이라고. 이런 날, 오늘 같은 날엔 뭘 만들어 먹어야 할까요? 제가 사실 어제 일본에서 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한국이 좀 많이 쌀쌀해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날은 마트 가서 바지락이랑 미더덕 조금 사다가 칼국수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지 않나. 너무 맛있죠.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연복 셰프님한테 또 직접 요리를 배웠었다고요? 예, 예전에 제가 뭐 중식 좀 배울 게 있어가지고. 네. 이연복 셰프님한테 직접 요리를 좀 배웠었습니다. 김장 김치도 직접 담그세요? 네. 저희는 원래 한 200포기 정도씩 담가 먹거든요. 가정에서요? 네, 집에서. 가정에서. 이제 또 곧 김장을 해야 돼가지고. 와, 그쵸 그쵸. 와, 네. 대단하다. 가장 또 자신 있는 요리가 뭐냐고. 뭐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제가 웬만한 건 다 만드는 것 같은데. 대박이다. 이루 씨 만나시는 분은 너무 좋겠어요, 나중에. 아닙니다. 사사구이님이 이루 씨랑 슬기 씨는 이번 영화에서 처음 만난 거냐고, 첫인상은 어땠냐고 또 궁금해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슬기 씨는 사실 굉장히 밝을 줄만 알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작품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진지하고 또 깊게 생각하고 또 현장에서도 딱 굉장히 중심을 잘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서 저는 굉장히 든든했습니다.
슬기 씨는 네. 어땠어요? 약간 귀티가 나가지고 저희 역할이 노숙자 역할인데 맞아요. 그게 가장 힘들지 않았나. 그 귀티를 좀 지우는 망가지는 작업이 그래서 그게 가장 아쉬웠고 또 굉장히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리딩도 여러 번 할 때 진짜 고민이 많으시고 이 작품에 매번 이렇게 진지하게 임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서 뭐 이번 영화 정말 두 분 다 난리 났습니다. 이쯤에서 두 분 얼마나 호흡이 잘 맞는지 네,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네, 저희 작가님들이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아, 네. 자, 휴게소, 우리 휴게소가 또 나오는 영화니까 휴게소에 가면 먹는 음식 소떡소떡 통감자구이 하나, 둘, 셋. 통감자구이. 아, 처음부터 안 맞네요. 네네. 자, 술 먹고 난 다음날 해장은 콩나물국밥 피자 하나, 둘, 셋. 콩나물국밥. 오, 운전할 때 듣는 음악 발라드 힙합 하나, 둘, 셋. 발라드. 오. 자, 둘 중에 하나 꼭 해야 한다면 달고나 커피 3,000번 적기 절 3,000배 하기 하나 둘 셋 달고나 커피. 오, 지갑을 핸드폰을 다 잃어버렸을 때 1시간 거리 집에 가는 방법.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빌린다. 그냥 묵묵히 걸어간다. 빌린다 걸어간다. 하나 둘 셋 걸어간다. 오, 두 분 많이 다르시네요. 너무 다르네요. 아, 좋네요. 네, 아, 이래야 또 재밌거든요. 아이고. 오, 자, 그냥, 넘어가 버렸네. 네. 자, 그럼 이렇게 안 맞는 두 분과 함께 계속해서 고속도로 가족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네네. 2부에서 우리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정희루 씨, 김슬기 씨에게 궁금한 점, 목격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추가되는 샵 1077 또는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려요. 아직 2부가 안 됐으니까 쭉 영화 이야기 해볼까요? 자, 지난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 파노라마 섹션에서 선 공개가 된 후에 반응이 아주 뜨거웠던 작품입니다. 영화 고속도로 가족 11월 2일 다음 주 수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이루 씨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휴게소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 둘과 함께 휴게소에 전전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중년 부부를 만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 라미란 선배님이 이제 라미란 선배님을 만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라 보신 분들도 계신데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저는 미리 보여주셔서 봤는데 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영화가 와,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우리 정희로 씨가 연기한 기우 극중에서 슬기 씨의 남편인데요. 어떤 역할인지 우리 슬기 씨가 한번 소개를 해줄까요? 저희는 정말 사랑하는 부부고요. 저희 가족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2만 원씩 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네.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루 씨가 영혼을 갈아서 연기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진짜 인정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아, 사실 뭐 영혼을 갈아 넣었다는 거는 조금 오버한 표현인 것 같은데 너무 최고였어요. 최선을 다했고 네. 이 기우의 감정을 열심히 따라가고 알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워낙 감정의 기복이 큰 역할이다 보니까 저도 그런 밸런스를 좀 잡아가는 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연기를 했었습니다. 반대로 슬기 씨는 극 중에서 이루 씨의 아내 지숙으로 등장해요. 어떤 역할인지 또 이루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슬기 씨는 아이 새 엄마예요. 네. 뱃속에 아이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새 아이의 어머니인데 그때 이제 임산부 연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 언니분한테도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아. 하면서 연기를 준비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아이가 있군요, 언니가. 네, 제 조카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구나. 아니,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아이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조카가 있구나 느낌을 네. 아시는군요. 네.
6640님이 이루 씨와 슬기 씨 부부 호흡 어땠냐고. 아, 영화를 보시면요. 아, 뭐 눈만 마주쳐도 깨르르 하는 부부냐고 아니면은 으르렁 하는 부부냐고. 너무 사랑하는 사이죠. 아, 일단 네. 아이가 뱃속 아이까지 세 명이 있기 때문에 네. 눈만 마주쳐도 좋은 부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사실 굉장히 그 휴게소에서 텐트 치고 살고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네. 저희는 사랑의 힘으로 모든 걸 극복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는 삶은 여행처럼 놀이처럼 이렇게 즐기는 가족이에요. 그런 부부군요. 아니 두 분 연기를 하면서 아, 케미가 너무 좋았는데 뭐 고마웠던 점이나 뭐 서로의 장점 이런 거 하나씩 분위기 좋게 얘기해주세요. 아니면 단점을 얘기할까요? 갑자기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슬기 씨가 또 이제 엄마 역할이다 보니까 워낙 아이들을 잘 챙겨주고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고 사실 그런 게 자기 연기하기도 굉장히 벅차고 힘들 텐데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잘 놀아줬구나. 네. 오빠도 이렇게 몸으로 아이들 다 케어해주시고 체력적으로 애를 키우셨고 영화를 찍으시면서 네. 아이고 육아를 또 네.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은 어리기 때문에 네. 뭔가 연기하기보다 그 현장에서 정말 그냥 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도 같이 놀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고민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그냥 아이들을 그냥 맞춰주고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아, 또 그래서 그렇게 좋은 케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루 씨가 7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를 하면서 선택한 작품인데요.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 진짜 그럴만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냐고. 굉장히 파격적인 인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어려운 연기고 힘든 연기인데 굉장히 뭔가 희열을 느끼시면서 연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영화 복귀이기 때문에 네. 뭔가 일반적인 캐릭터로 다시 복귀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고속도로 가족이라는 시나리오를 보고 아,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사실 결정을 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후회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막 고민에 빠지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연기하면서 이 내가 끌어낼 수 있는 나의 감정은 도대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나를 조금 시도를 많이 해보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감정 연기는 거의 다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2부에서 영화 고속도로 가족 이야기 또 이어갈게요. 두 분에게 궁금한 이야기 목격담 있으시면 샵 1077 50원의 문자 또는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우리 영화 고속도로 가족의 엔딩곡입니다. 걷다 보면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고속도로 가족의 배우 김슬기 씨, 정희루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김슬기가 사랑하고 배우 정희루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너무 목소리 두 분 다 너무 좋잖아요. 네. 수경님이 우와 아파서 병원 다녀오는 길인데 두 분 보니 아픈 게 싹 사라지네요 하셨습니다. 신정우님이 고속도로 가족 다음 주 예매해 두었다고 배우님들 얘기 들으니 더 기대가 된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영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김슬기 배우님 왜 이뻐요? 공부를 못하겠죠. 공부하세요. 7750님 또 한번 읽어주세요. 이루님은 머리 감을 때 린스 안 쓰시죠? 린스니까요. 아우, 네, 좋습니다. 아유, 좋아요. 분위기 좋습니다. 근데 슬기 씨는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작품이 너무 좋아서 아니 진짜 나한테 들어온 게 맞나 재확인을 하셨다고. 아유, 너무 잘 어울렸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역할과는 좀 반대로 많이 과묵하고 대사도 많이 없는 역할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작품 자체도 주는 의미나 그런 대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나한테 들어온 거 맞다고 에이, 이러면서 들어오죠.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그렇게 또 좋았다고. 네. 저희가 어제 시사했는데 네. 제 주위 지인분들이 너무 연기 좋다고 슬기 씨. 아 무슨 소리예요 두 분 다. 아니에요. 뭐, 아유 뭐. 아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영화 보시자마자 정희루 배우님이 엄청 고생하셨겠더라고. 그렇죠. 오, 대단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뭐 아유 명절이네요. 아유 그럴 만합니다. 어제 뭐 시사의 평도 엄청 좋게 계속 뉴스가 나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라미란 씨가 중고 가구점 사장 영선 역을 맡으셨어요. 영선은 어떤 인물이에요? 영선은 중고 가구점의 사장이시고요. 네. 그리고 아들을 잃은 공허함에 그 힘겹게 살아가는 중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네. 아 슬기 씨는 선배님이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안을 받는 느낌이었다고요. 네. 선배님은 사실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의 어떤 모범 답안 같은 선택지 중에 하나처럼 굉장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계시니까 그냥 존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네. 아 정말 좋은 영화 좋은 캐릭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5040님이 촬영하시면서 라미란 씨가 맛있는 걸 굉장히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두 분 캐릭터상 마르고 막 홀쭉해야 되는데 조금 힘드셨다고. 아 저는 사실 라미란 선배님이랑 붙는 씬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휴게소에서 두 번 만나고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끝에서 만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 먹었습니다. 아니 근데 임신한 상태니까 네. 네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좀 볼이 좀 홀쭉해야 되는데 네. 선배님이 눈만 마주치면 맛있는 거 사주시고 오 대박 눈만 마주치면 맛있는 거 사주시니까 어제도 끝나고 슬기 뭐 먹고 싶냐고 그래서 제가 어제는 곱창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곱창을 먹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빼놓고 오빠는 그 뒤에 맛있는 거 같이 드셨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 먹는 거 주는 사람 좋은 사람이잖아요. 아유 최고예요, 너무 좋으셨겠어요. 3592님이 부국제에서 영화 먼저 봤다고 정인우 씨 연기 변신 최고라고 진짜 새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잘생겼는데 먹는 것도 참 복스럽게 잘 먹더라고요. 아, 맞아요. 제가 그 기우가 사실 먹는 장면이 꽤 많아요. 네. 그런데 저는 기우의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 허기짐으로 뭔가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 공허함과 이 아픔을 채우려고 사실 막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 기우가 먹는 장면일 때 어떤 감정일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영화를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슬기 씨가 하정우 선배님 이후 최고의 먹방 연기라고 막 하셨다고 사랑을 하면서 저 영화 보다가 배고파서 뛰쳐나갈 뻔했거든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맞아요. 영화를 보시면 또 공감을 할 겁니다. 여러분 두 분 모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촬영하면서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끼셨다고요. 이루 씨는 또 휴게소와 친해지기 위해서 주변 산책도 많이 다녔다고. 아 친해지기보다 이 기우가 굉장히 좀 외로운 캐릭터예요. 사실 영화에서도 굉장히 혼자만 있는 장면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조금 리마인드하고 좀 갖다 보면 연기하는 데 좀 더 집중이 돼서 좀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촬영장에서 특히. 그래서 그렇게 정말 집 같은 편안함이 두 분에게 느껴졌군요. 맞습니다. 3350님이 혹시 촬영을 어느 휴게소에서 하셨냐고 혹시 맛있었던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저희가 강원도 쪽에 있는 판파스 휴게소. 좋죠. 거기 좋죠. 네, 아세요? 네. 거기서도 촬영하고 아는 그다음에 좀 잘 없는데. 네. 알죠. 알죠. 서촌 쪽에서도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촬영을 했었습니다. 예쁜 데를 찾아다니셨군요. 네. 맞습니다. 5990님이 이루 씨 영화 찍으면서 달리고 도망치느라 힘들었을 것 같다고 달리기 원래 빠르냐고 100m 몇 초냐고 네. 어릴 때 글쎄요 한 13초 정도 뛰었던 것 같아요. 와 네, 정말요. 와 진짜 빠르다. 좋아했어가지고 그리고 전 근데 달리기보다 걷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술래길을 한 세 번 갔다 왔어요. 산티아고 술래길을. 진짜 세 번을요? 네. 그리고 걷는 걸 좋아해서 촬영 안 할 때는 항상 좀 걸으러 갑니다. 많이. 와, 이쯤에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정희루 씨의 신청곡이네요. 어떤 곡이죠? 니나 시몬의 필링 굿이란 곡인데요. 제 핸드폰 컬러링이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Birds flying high, you know how I feel. Sun in the sky, you know how I feel. 네, 부국제에서 영화 봤다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숙님이 부산국제영화제 오픈토크에서 봤는데 가족 같은 분위기 너무 행복해 보였다고. 아, 오셨었군요. 감사합니다. 허서진님도요. 두 분 뵀는데 진짜 가족 같고 부부 같았다고 항상 응원하신대요. 감사합니다. 예진님이요. 정희루 배우님의 19살 팬인데 고3 신분을 버리고 GV랑 오픈토크 갔었대요. 맨 앞자리에서 고속도로 가서 파이팅 이런 플랜카드 들고. 기억나요. 기억나요. 두 분 기억나신다고. 네. 또 보러 가신대요. 수능 끝나면 꼭 또 보시길 바랍니다. 네. 부산에서 GV도 진행을 하셨는데 또 기억에 남는 뭐 그런 반응들이 있을까요? 영화를 보고. 진짜 정희루 씨 맞냐고. 정희루 씨 왜 이렇게 되셨냐고. 전작에서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저러고 나오냐고. 네. 아니 근데 그렇게 해도 너무 멋있던데. 아닙니다. 네. 슬기 씨는 뭐 기억에 남는 반응이라든지 뭐. 아니 너무 영화에서 이렇게 잘 빌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잘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슬기 씨 덕분에 너무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두 분 영화제는 어땠어요? 또 슬기 씨는 부산 출신이라서 더 뜻깊었을 것 같은데 이 부산 국제영화제 아무나 못 가거든요. 네. 초청받기 힘든 영화제인데 제가 데뷔한 지 10년 됐는데 네. 이제 11년 됐는데 부국제를 처음 갔어요. 이번에 놀러 간 적도 없고 근데 제가 부산의 딸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금이 환영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에 즐기고 왔습니다. 너무 좋았겠어요. 0909님이 이루 오빠의 오랜 팬인데 5년 전에 식당에서 만났는데 어머 배우가 아니라 그때 너무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아는 선배 같았다고 뭐 추천 메뉴도 추천해주시고 몰래 계산도 해주셨어요. 진짜 미담이다. 와우. 번호도 0909 제 생일이네요. 오 네. 대박 감동이다. 아 예. 네. 와 진짜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종종 예 팬분들 계시면 네. 꼭 저한테, 아는 척 하셔야겠다. 저도 팬이에요. 뭐 밥은 얼마든지. 아이고. 네. 거침없이 할퀴에서 또 연기한 남은희 선생님 또 이순재 선생님한테 또 설마다 찾아가기도 하고 뭐 연기 스승으로 모신다는 그런 미담도 있었어요. 아, 제 명절 때마다 인사드리고 있고요. 아직도요? 네. 제가 아무래도 첫 작품 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로 나오셔서 네. 제 그 정말 연기 기반을 이제 만들어주신 분들이라 너무 정말 은인 같은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인사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엔 슬기님 목격담이에요. 8년 전에 연애의 발견 하셨을 때 작품 하셨을 때 용인 보라동 카페에서 촬영하시는 거 봤다고 연예인 처음 봤는데 인형이 움직여서 깜짝. 인형 아닙니다. 준호님이 또 얘기해 주셨어요. 수정님이 정희루님 영등포고 시절 진짜 유명해서 보려고 괜히 보러 가고 싶었는데 옛날 생각나네요. 아 고등학교 때 네. 네, 생각납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아니요. 연예인 전에도? 아닙니다. 역시 사극구이님이 꺄 오래전인데 8, 9년 된 것 같다고 사극 촬영하시는 데 네. 봤었다고 배우님. 삼선 슬리퍼를 신었는데도 멋있었대요. 감사합니다. 네. 4958님이 슬기 언니 서핑 좋아하신다고 들었다고. 와 겨울 서핑도 하시냐고. 올해는 서핑을 못하고 지나가서 너무 바빴구나. 아쉬웠어요. 네. 아쉬웠군요. 근데 저도 한번 배웠는데 너무 어렵던데.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딱 한 연도만 했었는데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슬기 씨는 어릴 때 발레리나가 꿈이었다고요. 네, 어릴 때 발레 잠깐 했었습니다. 그렇구나.
다양한 운동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최근에 빠진 운동이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최근에는 현대무용 하고 있어요. 오, 네. 무용을 좋아하시는군요.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다 진짜. 오, 9337님이 1호 오빠 저 1일 1호 너튜브 구독자라고. 감사합니다. 어, 겨울 영상도 기다린다고. 아니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었어요. 제가 근데 요즘 안 한 지도 굉장히 오래돼가지고요. 실버 버튼 받으셨겠네요. 아 여기 뭐 앞으로 해보고 싶은 컨텐츠 이거 제가 지금 일본 전국 팬미팅 투어를 하고 있어요. 와. 이번에 7개 도시 돌고 있는데 네. 제가 돌면서 오랜만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조만간 1일 1일에 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수경님이 아무래도 영화에도 캠핑 얘기가 나와서 두 분 평소 캠핑 다니시냐고. 어, 저는 캠핑 좋아하고요. 네. 종종 합니다. 오, 네. 슬기 씨는 어땠어요? 저는 아직 매력에 빠지지 않았는데 점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아, 네. 근데 저는 딱 잠자기 전까지만 좋은 것 같아요. 밤을 일어나면 아. 네, 아, 온몸이 다 쑤시고 죽기도 하고 네, 또 다 청소로 해야 되니까 굉장히 번거롭긴 하죠. 그래도 뭐 캠핑의 그 맛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멍을 때린다는 게 요즘 그 매력을 점점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오. 그게 또 매력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술래길 걸을 때 사실 그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네, 워낙 예쁘니까 하늘이 아, 체력이 좋으신가 봐요. 어떻게 세 번이나 가셨어요. 걷는 걸 워낙 좋아해서. 아 그리고 아까 제가 깜빡했는데 네네. 수능 보신다고 하신 분 어, 네네. 수능 잘 보시라고. 어, 진짜 네. 너무 고생 많았겠어요. 그죠. 9218님이 고속도로 가족 이상문 감독님이 죽여주는 여자 윤여정 배우님 작품 조감독님 하신 분이네요. 감독님은 섬세하신 편이냐고 아니면 뭐 배우의 뜻대로 하도록 자유에 맡기는 편이냐고 또 물어봐 주셨어요. 아, 정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님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너무 영화가 따뜻하고 좋았거든요. 아 맞아요. 감독님 굉장히 섬세하시고 또 이 배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배우가 모든 연기를 다 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그런 걸 이렇게 좀 기다려주시는 부분이 저는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네. 슬기 씨는 어땠어요? 네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게 또 느껴진 것 같아요. 영화에서 맞아요. 3350님이 휴게소 하면 맛있는 먹거리 생각도 나는데 뭐 추천해 주실 그런 간식 있으면 알려달라고. 판파스 휴게소에서 뭐 먹어야 될까요? 아, 전 거기서 네. 그 라면을 특히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밥까지 말아 먹고. 진짜요? 네. 그때 오빠 막 촬영 들어가기 직전에 5분 만에 드셨던 5분 만에 그 라면 5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끓여주는 라면이에요? 네. 오, 근데 맛있구나.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오. 네. 또 사천 휴게소에서 뭘 먹어야 될까요, 슬기 씨? 서천 연날 서천? 서천이죠, 서천. 기억에 좀 잘 안 나는데. 너무 많이 다니셔서 서천 뭐 휴게소 예산. 예산도 갔었고. 뭐가 좋을까요? 저희 다 비슷하게 사실 휴게소에 먹방 하면 뭐 소떡소떡과 고구마 튀김. 어, 고구마 튀김이 있어요? 그 저희 아들 역할로 나온 태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는데 그 고구마 이렇게 튀긴 거 간식으로 계속 들고 다녔거든요. 오, 아, 귀여워. 너무 맛있겠다. 네, 그렇게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벌써 광고 듣고 두 분과 끝인사 나눌게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조영준님이요. 관객들이 영화 고속도로 가족을 보고 나서 꼭 기억해주면 좋겠다는 명장면이 있을까요? 물어봐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데. 네, 저는 사실 장면으로 뽑긴 그렇고 네. 가족이 어떤 가족이 행복한 가족일까 이런 가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문득 듭니다. 네, 슬기 씨는? 저는 이거는 저희 부산 GV에서도 얘기 안 했는데 네. 저희 엔딩 크레딧에 비가 내려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이 가족의 마음의 불을 꺼주고 어떤 위로가 담긴 의미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고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아,
크레딧까지 놓칠 수가 없네요. 은서님이 아이고 방송 듣다가 궁금해서 예고편을 보고 왔는데 예고편만 봐도 눈물이 쏟아진다고 아들 데리고 꼭 보신다고. 아, 네, 네. 엄마들이 또 많이 보시거든요. 들으시거든요. 아, 가족분들이랑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네, 아, 정말 여러분 2시간 동안 러닝타임 동안 눈을 뗄 수 없는 영화였어요. 아, 근데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다음 주 수요일 개봉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속도로 가족 기대하고 있을 관객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저희 고속도로 가족 11월 2일에 개봉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슬기 씨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한테도 소중한 영화가 되길 바라면서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가족의 배우 정희루 씨, 김슬기 씨였습니다. 끝곡은 우리 슬기 씨의 추천곡이에요. 어떤 곡이죠? 카더가든의 나무인데요. 요즘 이 멜로디가 계속 제 마음에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 곡 같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아, 감사합니다. Hello, hello, hello.